안녕하십니까. 바이오 슬립 센터 청풍소장입니다. 수면과 졸 중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?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. 특히 이 수면은 뇌를 위한 시간이다라고 할 정도로 뇌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다. 그러니까 8시간 자야 되는데 4시간밖에 못 잔다. 그것도 있지만 수면의 질이 현저히 부족해서 8시간을 잤지만 진짜 잠을 잔 시간은 15시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. 이처럼 수면이 정상적인 수면이 부족한 경우라면 졸중에 걸릴 확률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. 졸중, 막 좋았다가 막 가라앉았다가 이제 졸중과 울중이 막 혼재돼서 나오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죠.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, 뇌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. 특히 이 잠을 잘 못 자면 뇌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.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.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. 우리 몸에 2%밖에 안 되는 이 뇌가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% 이상을 씁니다. 그처럼 활발하게 움직였던 뇌가 쉴 수 있는 시간,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시간, 고작 1시간에서 1시간 반 남짓한 시간 동안에 우리 뇌는 회복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런데 그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,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뇌는 계속 기능이 떨어집니다.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고요. 실질적으로 수면과 우울증의 관계가 밝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이 뇌를 위해서도, 정신을 위해서도, 마음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.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편안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편안한 목 상태도 중요하고요. 가장 중요한 게 편안한 숨입니다.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잠을 잘 잔다면 있을 수가 없고요. 이 목이 편해야 된다. 목은 뇌와 가장 가깝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목이 긴장하면 뇌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베개입니다. 그래서 베개에 따라서 잘 맞는 베개를 쓰면 잘 자고요. 잘 안 맞는 베개를 쓰면 계속 잠이 불편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는 베개를 이게 정말 나한테 잘 맞는 베개인가? 라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. 베개 점검의 첫 번째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머리 높이에 따라 호흡이 달라지고요. 머리 높이에 따라서 이 목의 긴장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숨이 편하고 목이 편안한 높이를 찾아서 맞춰주는 그런 베개를 찾아서 사용하시는 게 숙면을 위해서 아주 작은 변화지만 큰 결과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.